일시어 커뮤니티 연합 WCC가 허브웨슨 시의원의 주민 소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의류도매 시장이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로 재개발됩니다. 모두 10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지민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타인종들이 한인타운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형을 넘어 노화를 억제하는 치료 수준이 높다는 인식 덕분입니다. 미국 내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내년 말 3%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두 번, 내년에는 세 번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측했습니다.